도경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TV에서 그의 모습을 보기 힘들었던 이유는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무려 5번의 수술을 받아 극심한 부작용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도경환은 급성 골수염으로 투병 중이었으며, 그가 어떻게 이 무서운 병을 앓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경환은 어느덧 나이가 불혹을 훌쩍 넘긴 시점에 건강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기 가수 장윤정의 남편으로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주변의 오해와 달리 그는 상당히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시절에는 반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으나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전교 9등으로 통과하면서 학교 선생님들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자퇴하고 호주로 2년간 유학을 다녀온 뒤 귀국하여 파일럿이 되겠다는 꿈을 품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21살에 공군 사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상금 제도 때문에 사관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교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입시를 치러 홍익대 공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도경환은 홍익대학교 4학년 때 아나운서 김경란이 진행하던 사랑의 리퀘스트를 보고 아나운서에 도전하게 되었고 2009년에 KBS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KBS를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하게 됩니다. 아내 장윤정은 프리랜서로 전향하면 겪게 될 어려움 때문에 퇴사를 반대했지만 도경환은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장윤정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밖은 추우니 각오를 하고 나가라. 둘째는 본인의 명성을 무료로 이용하지 말아라. 셋째는 사람들이 조언과 충고를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였습니다. 다른 프리랜서 선언을 한 아나운서들과 마찬가지로 KBS 내부 규정에 따라 퇴사 후 3년간 출연 정지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슈퍼맨이 돌아왔다 에서 돌연 하차하게 되었고 많은 시청자들이 아쉬워했습니다. 특히 연우와 하영이는 국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도경환 가족의 하차 소식에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도경환은 프리랜서로 전향 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TV조선, MBC, SBS의 고정 프로그램에서 그의 진행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장윤정의 남편 또는 장윤정 덕분에 편하게 사는 남자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도경환이 장윤정 복권에 당첨됐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는 장윤정의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장윤정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랑을 받는 국민 가수로 그녀의 재산 역시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때 장윤정을 일컬어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또는 행사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것만 봐도 그녀의 수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남편인 도경환에게 앞서 언급한 수식어들이 따라다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자세히 알아보면 이는 잘못된 이야기였습니다. 장윤정은 트로트의 여왕으로 불리며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10년간 힘들게 일하며 모은 돈을 어머니와 남동생이 모두 탕진해버리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은행에 갔다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통장에 돈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빚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당시 장윤정은 10년간 번 돈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10억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은행에서 엉엉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도경환의 적극적인 구애로 장윤정과 도경환이 교제를 앞두고 있었고 장윤정은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안 좋은 상황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상황과 현재 자신이 번 돈은 모두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어 본인은 돈이 아예 없다는 사실을 모두 고백했는데 장윤정은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얘기로 인해 도경환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경화는 그녀의 상황을 전부 들은 후 함께 울어주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울지 말라. 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후 장윤정은 결혼을 하게 된다면 편찬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에 도경화는 내 꿈은 장인어른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나는 괜찮다. 며 장윤정의 입장을 배려했습니다. 장윤정은 이때 빚도 빚이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더 힘들다고 서러워했지만 도경화는 그녀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감싸주며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윤정이 손편지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도경화는 만날 때마다 손편지를 써서 모아두었고 나중에 책을 엮어도 될 정도로 편지 수가 많았으며 그만큼 도경환의 진심이 잘 담겨 있었습니다. 장윤정은 한 방송에서 도경환의 수많은 손편지에 한 번도 답장을 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자신도 손편지로 마음을 전한 적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내용은 겪지 않아도 될 시련을 겪게 해 미안하고 보지 않아도 될 악몽 같은 현실을 보게 해 미안하고 마음 주고 사랑하게 해서 미안해요. 날카롭게 굳어버린 상처를 품으면서 웃고 또 안고하는 당신을 슬픈 눈으로만 바라봐서 미안해요. 이제 웃을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내 웃는 눈으로만 당신을 바라볼게요. 이제라도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태어나서 처음 느낀 하나뿐인 내 진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당신 옆에서 자라면서 살 거예요.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라며 진심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연우와 하영이를 낳아 잘 키우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슬픈 일이 닥쳤습니다. 도경환의 갑작스러운 투병과 다섯 번의 고통스러운 수술 소식이었습니다. 도경화는 어느 날 왼쪽 검지 밑에 이상한 것이 나서 정형외과에 갔다가 급히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뒤 드레싱을 교체하려고 상처 부위를 열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완전 고름 덩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긴급히 종합병원으로 전원된 도경화는 뼈에 폐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였고 손가락 뼈에 구멍을 내어 피와 고름을 빼내고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도경화는 다섯 번의 수술을 받았고 하루에 세 가지 정맥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봐야 한다고 사정해서 약으로 바꾸어 퇴원했지만 항생제 부작용이 심해 눈물, 소변, 대변 모두 빨갛게 나왔고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톱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상한 모양으로 자라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톱이 이상하게 자라난 것을 보니 속상하다고 합니다. 급성 골수염은 뼈와 주변 조직의 세균이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 때문에 염증이 난 부위를 움직이기 힘들고 발병 부위가 붉어지고 붓고 뜨거워지며 손으로 누르면 통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또한 고열, 식욕감퇴, 권태감도 동반되는데 수술로 농이나 괴사한 골조직을 제거하고 항생제 치료를 병행하지만 잘 낫지 않아 고통을 주는 무서운 병입니다. 도경화는 현재 신장 기능이 나빠져 손톱이 울퉁불퉁하게 자라난 상태이며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속상하다고 합니다. 통장에 300만 원 정도 들어온 보험금으로 손목시계를 하나 새로 샀다고 하는데 평소 능력으로는 비싼 시계를 차볼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니 그것 또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한 가정의 아빠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모쪼록 도경환이 쾌유하여 나빠진 신장 기능이 잘 회복되기를 바라며 조만간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